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분의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오,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스텝이었어요. 전공을 스텝 전공을 했고 학교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가끔 아침에 새벽에 뭐 누구 하나가 털털털 걸어 나와요. 트레이닝복 입고 찌든 모습으로 예, 나오면 혹시 이 모습인가요? 하지만 트레이닝복에 찌든 20대 청년은 연기라는 운명을 만나 흥미로의 연기왕자가 됐습니다. 이제 믿고 보는 1억 배우가 된 황정민 씨. 정말 많이 울었어요.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꽃미모도 엄청 화제였단 말이죠. 얼굴 엄청 잘생기신 막 꽃미모 외모에. 아키. 아니었나? 안재욱 씨가 그랬죠, 안재욱 씨가. 아니 근데 안재욱 씨가 주변 사람들 다 죽였죠. 마지막 평행이론이 있어요. 자식 바보, 아들 바보, 딸 바보. 요게 세윤, 소윤, 다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 딸의 재롱에 사르르 녹아버린 딸 바보 정웅인. 아빠 녹화하고 있어. 하지 마. 애교 만점 개구쟁이 아들 태연이의 프로가 된 아들 바보 황정민. 하지 마. 매일 스쿠터로 등하교를 시간 날 때마다 시켜주신다고. 어떻게 아셨어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차 주차하기 너무 어려워서 조그마한 스쿠터를 하나 장만해서 이렇게. 스쿠터라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스쿠터 태우고 애를 태우고 등교를 한다는 게 그래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들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또 일이거든요. 네네. 한국의 수리 크루즈라고 불리는 워낙 유명한 딸바보시잖아요. 네네. 인정하시나요? 딸바보로? 아, 그럼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그 드라마 대본에 앞에다 항상 씁니다. 막. 네. 팬부장 화이팅. 아, 귀여워. 딸내미, 딸내미의 네. 또 매력이에요, 이게. 네, 네. 막 이번에 생일 때도 막 편지를 써요.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너무 웃겨요, 그냥 그런 편지들이. 네. 딸을 낳고 싶은 생각은 뭐 없으신가요? 너무 많았죠. 아니, 지금도 늦지 않으셨잖아요. 아유. 지금은 늦었죠. 지금은 늦었죠. 아, 됐고! 내가. 아니, 그럼 정훈 씨는 아들 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유, 당연히 있죠.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 13살이니까. 저는 하나 어리죠, 12. 이렇게 짝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없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좋아 무슨 조선시대처럼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연애를 해보고 하는 건데. 서로 며느리 사이로 만족. 저는 콜입니다. 저는 콜입니다. 아까 말씀, 진짜? 네. 난 아까 세윤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윤이를 알아야지. 세윤이 보면 싫어할 수 있어요.